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이밍 기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제품은 아닐 거예요. 기존에 제가 리뷰도 했었던 모델이죠. 그런데 왜 리뷰를 하느냐? 기존에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조금 독특하게 바뀌어서 이 녀석이 왔습니다. 뭐 제품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컬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컬러가 말이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속상자도 핑크. 와, 핑크. 와. 와, 핑크에. 와, 이 에이수스 마크가 이 핑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였네요. 예, 네, 오늘 처음 알았네. 뭐야, 왜 가려놨어? 그리고 또 부직포로도 한번더 싸놨어요. 자꾸 이렇게 똘똘 싸매놨지. 일단 키보드. 여기 팜레스트 손목 받침대죠.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하고 스티커하고 그리고 여기 그 투명 아크릴. 있어요. 일단 네,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자, 요것도 되게 색깔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일단 항상 까만색, 깜장색 그 키보드에 깜장색 주변 기기만 쓰다가 요런 색깔 보니까 또 신선하네요. 키보드 케이블은 이제 패브릭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USB 포트는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한 개는 이제 키보드, 한 개는 키보드에 있는 그 USB 허브를 위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고요. 봅니다. 자, 보죠. 와, 스트릭스 플레이어가 이렇게 와, 그 와, 같은 모델 맞아? 와, 미쳤다, 컬러. 아,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때요? 파스텔의 느낌이 나는 그런 핑크인데, 이게 유심히 보면요. 바디의 핑크랑 키캡 핑크랑 또 달라요. 바디는 약간 펄감이 살짝 느껴지는 유광의 핑크면, 키캡은 그냥 좀 무광이에요. 무광에 좀 파스텔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고, 이 중간에 투톤으로 이렇게 컬러 배치를 해놓은 게, 진짜 굉장히 이쁘네요. 야, 그 스트릭스 플레어를 저는 원래 봤잖아요. 봤는데, 야, 이게 같은 키보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색상만 바뀌었을 뿐인데, 야, 이게 이렇게 또, 바뀌는구나. 얘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키보드에서 이미 너무 많이 놀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우스는 또 어떻게 놨을까? 보지 말았어야 됐어. 미쳤다리 진짜. 색깔 보소. 완전 에이수스에서 작정을 하고 컬러를 했네요.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에이수스에서 이번에 내놓은 게 제가 알기로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패드, 그리고 헤드셋까지 핑크 에디션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한 세트로 아예 깔맞춤 다 했네요, 보니까. 와. 보이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핑크가 앞에서 보신 그 스트릭스 플레어의 그 바디 쪽 컬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키캡 컬러랑은 좀 달라요. 키캡 컬러는 파스텔 느낌이 나는 약간 무광틱한 느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디는 조금 펄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아 로즈골드? 맞나? 로즈골드보다는 좀 더 핑크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그 컬러인데, 야 이게 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아까 회색?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구성품이라고 하면 또 당연히 파우치가 있겠죠. 그리고 교체 가능한 그 오리진은 특징이 그거죠. 이제 모듈형이어서 마우스 스위치를 교체가 가능하죠. 기존에도 그랬었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제품의 컬러만 바뀐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는 여기 이 없는 스위치 있고 매뉴얼은 네, 됐고요. 와 에이수스. 와 진짜 에이수스 이거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수스 센스에 제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오리진 원래 들어가 있는 파우치는 검은색이에요. 근데 심지어 파우치 색깔도 이렇게 깔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케이블도 검은색이 아닙니다. 원래 케이블 검은색이었거든요. 케이블 두 종류였던 거 아시죠? 한 개는 이 패브릭 마감되어 있는, 그러니까 천재질에 마감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었고, 한 개는 고무 마감이 되어 있는 케이블인데, 와 심지어 이 고무 마감도요 색깔 다 맞췄어요. 다 깔맞춤이에요. 케이블 타이까지 깔맞춤이에요. 와 이 정도면 거의 편집증 아닌가? 우리가 보통 에이수스 ROG 갬성 하는데, 야 이 정도면 이 ROG 갬성 그 어지간한 뭐 모르는 분들도 이거 보면 그냥 뻑 가겠는데요. 그냥 보시면, 아 조명 때문에 밝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영상 편집할 때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컬러가. 일단 뭐 제품 자체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사용감이나 그런 건 기존과 똑같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좀 써보고, 그리고 일단 뭐 리뷰 부분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네요. 좋네. 그럼 좀 이따 뵐게요. 핑크. 갑자기 핑크가 유행이라지. 심지어 주변 기기까지 핑크라니. 아, 40년을 블랙이 최고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도 블랙이지. 그래. 아무리 핑크가 대세라고 해도 블랙이 최고다. 블랙만 한 건 없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남자는 핑크지 무슨 헛소리야. 블랙? 블랙 타령 그만하고 핑크나 챙겨 입고 와서 나가! 몰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남자는 핑크였습니다. 예, 성별을 떠나서 이 핑크만큼 사랑받는 컬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감각이 넘치는 에이수스는 네, 이런 핑크를 이해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검은색으로 칙칙하게 더럽혀진 이 게이머들의 책상을 핑크의 따뜻함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에이수스의 대표 게이밍 기어를 핑크 에디션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은 에이수스의 ROG 스트릭스 플레어 핑크 에디션과 ROG 글라디우스 2 오리진 핑크 에디션입니다. 이 두 제품은 제가 이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글라디우스 오리진은 출시하자마자 소개해 드렸었고, 스트릭스 플레어는 블랙옵스 에디션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칙칙합니다. 깜장 글라디우스의 블랙옵스 스트릭스 플레어라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밝고 화사한 핑크 에디션과 비교한다면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이 버전들은 정말 칙칙합니다. 뭐 제품 자체는 기존 제품에서 컬러 체인지된 모델이기 때문에 특별히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라디우스 2 오리진의 경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F10 사이즈 기준 이 딱 들어오는 사이즈와 이 러버 처리된 사이드 마감으로 그립감은 정말 좋은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활용도가 높은 사이드 버튼과 상단 DPI 조절 버튼으로 아주 심플하지만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버튼 구성으로 뭐 심플하면서 그립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라면 만족할 만한 녀석입니다. 단 버튼 활용을 중요시한다든지 뭐 좀 더 다양한 입력 방법을 원하는 유저라면 아마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컬러 구성입니다. 와, 핑크와 그레이가 이렇게 케미가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이 색깔이 아우라 싱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휠 쪽과 그 다음 마우스 이 엉덩이 하단 쪽, 특히 마우스 패드를 조명으로 이 감성 때리는 이 RGB가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인데, 뭐 원래도 좋았지만 저는 이 모델은 그 괜히 여러 가지 색상을 띄우는 것보다는 이 화이트 조명으로 해놓는 게 정말 매칭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뭐 보시듯이 저도 이 핑크와 화이트, 네, 핑크랑 화이트가 또, 네. 스트릭스 플레어는 에이수스 ROG 라인의 게이밍 키보드에서 워낙 인지도가 높은 키보드라서 다들 이미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야, 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괜히 핑구핑구가 아닙니다. 5000만 회의 내구성을 가진 체리 MX RGB 스위치를 채택하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아마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축 모델입니다. 진짜 그냥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ROG 좋아하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뭐 그냥 다른 거 있습니까? 깸성입니다. 그런데 그 깸성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 핑크로 때려버려서 아무리 키보드 디자인이 뭐 색상이 뭐 깸성을 때린다고 해도 키보드의 또 기본은 지켜야 되겠죠. 간단히 타건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적축스러운 타건감과 타건음이었습니다. 역시나 아우라 싱크 연동이 지원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화이트 컬러의 조명 처리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스트 겸해서 게임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나 이 본질은 그대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라디우스 2는 여전히 매끄럽고 정확한 조작감을 보여줬습니다. 또 플레어는 경쾌한 키감과 입력감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게임을 끝내고 책상을 바라보는 순간, 야, 게이밍 기어가 이렇게 팬시한 느낌이 들어도 되나 싶은, 괜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주변 기기들이 와, 이렇게 칙칙한 녀석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야, 원래 그랬듯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아쉬움이라면 역시나 가격입니다. 글라디우스 2 오리진 핑크 에디션의 경우 90,000원대, 스트릭스 플레어 핑크 에디션의 경우 260,000원대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뭐 비싸다면 정말 비싼 녀석이지만 ROG 그리고 깸성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핑크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네, 깸성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드디어 끝났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아시죠? 예, 매일 새로운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핑구.